주변에 유흥가가 좀 많은데? 마사지 시내는 시내야? 시내 맞나? 안녕하세요. 이곳은 고단역이랑 중앙역 그 사이에 있는 안산 문화광장이에요. 안산 쪽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들렸거든요. 이곳에서도 보드를 탈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좀 소개도 할 겸 잠깐 들렸어요. 이곳의 특징은 대리석 바닥으로 되게 넓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엄청 그냥 길게 되어 있어. 진짜 여기는 돌아다니면서 보드 타도 되게 좋고, 그리고 여기는 또 모여서 보드 타시는 분들이 기물을 또 갖다 놓고 보드 타기 때문에 기물을 좀 볼까요? 여기 보면 한 켠에 스케이트보드 기물이 있어. 좀 펌박스로 사용할 수 있는 낮은 벤치랑 좀 두껍고 한 3m 정도 돼 보이는데 레일이 같이 있네요. 근데 이 기물이 여기 자물쇠로 묶여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꺼내서 타려면 로컬 스케이터 분들과 연락을 취해 가지고 옮겨서 이 넓은 곳에서 보드를 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주변이 다 상가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 있어. 햄버거, 뭐 먹을 거, 햄버거 보이는 게 지금 햄버거, 뭐 커피, 음료수, 뭐 마트, 뭐 CGV 지금 보이는 거 다 얘기하는데 여기는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목마르거나 그러면 이 주변에 그냥 가서 다시 음료수 사와서 마시면서 타도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있고 쓰레기통도 있어가지고 쓰레기도 그냥 바로 처리하고 갈 수 있고,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산책 겸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거 조심히 보드 타야 되는 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서 이쪽으로 이동했는데 이 육교처럼 보이는 거 아래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도 좀 뭔가 레지로 활용했는지 이 모서리가 다 다듬어져 있어. 다듬어져 있으면서 많이 까졌어. 높이는 좀 낮은 높이 같아요. 스케이트보드의 절반 정도 좀 못 미치는 높이인데 여기에 좀 많이 연습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안쪽에도 다듬어져 있어. 이 안쪽은 높이가 상당한데 오히려 안쪽이 다듬어져 있네. BMX 분들이 좀 안쪽에서 주로 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벤치를 뭐 탄다거나, 저 끝에 쪽들이 다 공사해가지고 이제 더 돌아다녀 볼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드 타면서 돌아다닐 때 바닥이 깨져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 뭐 이런 것들 주의하면서 보드 타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잘 안 걸리는데 처음 보드를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 요소로 보여진다라고나 할까? 이것도 공사 중이네. 여긴 좀 내리막길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벤치처럼 되어 있는데 저기 위에 렛지, 돌 렛지도 다듬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도 보드 탈 수 있고, 그다음에 저기 레일 같이 보이는 거 좀 가까이 가볼까? 이게 공사 중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네. 아무튼 요 레일 또 뭐 저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오버 같은 거 할 수 있고, 이렇게 내려가 있는 저 경사면에 맞춰서 보드 슬라이드 같은 거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또 여기 되게 좋았는데 어떻게 바뀌려나?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와봐야 될 것 같아. 다음에 올 때는 시간이 엄청 지나서 그때 또 리모델링 할지 모르겠는데, 기본 베이스인 대리석 바닥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변 조형물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보니까 평일 낮 시간대여가지고 여기 로컬 스케이터 분들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한 저녁 때쯤 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플랫 연습하다가 다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신발을 구매 리뷰를 한 1년 전쯤에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신고 제대로 탄 거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면 옆에 밑에 이제 솔 부분은 이제 거의 다 까졌고, 알리존 부분은 계속 블루건으로 덧대서 그렇게 피해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안에 이제 피복이 벗겨지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옆에는 힐플립 계열의 연습으로 인해서 엄청 다 터진 상태. 이 정도만 보더라도 괜찮은데 이제 바닥, 제가 바닥을 좀 많이 비비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엄지발가락이랑 앞꿈치 부분이 이제 엄청 많이 닳아서 이제 없어진 상태예요. 이 밑창의 이 패턴이. 그래서 보드 위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세를 잡을 때 엄청 미끌거려. 이제는 이 정도만 되더라도 그래도 몇 번은 더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왼쪽이 문제야. 실제 연습 많이 안 해서 그 상태는 되게 괜찮거든요. 위에? 근데 여기 밑에, 아 이거 이렇게 된 줄도 몰랐어. 지금 여기 때문에 신발을 이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거 이제
버리고 새로운 신발, 새로운 신발을 신고 보드 타려고요. 근데 신발을 안 가져와가지고 그냥 이거 신고 타야 될 것 같아. 제가 그냥 일상화로 신고 다니는 건데 몸을 좀 풀어야겠지. 몸 푸는 게 뭐야? 그냥 플립들 연습하고 가야겠다. 그리고 저번에 갔던 광나루 스케이트보드 파크는 뭐 그늘이 없어. 그래서 100% 태양광을 쬐면서 이제 보드를 타야 되는데, 이곳은 그래도 햇빛은 받으면서 보드를 타더라도 저런 그늘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조금 쉴 수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석에 또 벤치도 있고 저기 저쯤에 화장실이 있고 하니까 저기 보면 쉼터가 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쉬면서 보드 탈 수 있는 조건이 그래도 갖춰져 있다. 이런 거는 저번에 광나루 스케이트보드 파크를 가니까 아 이런 게 보이는 거야. 너무 무리하지 않게 쉬면서 보드를 타는 게 좋다. 입에도 그 흙먼지가 뭔가 텁텁하더라고 입이. 근데 또 음료수를 사려면 그 반대쪽에 있는 그 편의점까지 가야 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확실히 좋네. 좋아. 뭐 장애물 같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네. 킥플릭 계열만 탔는데 너무 힘들어. 지금 또 사람들도 많이 없어. 저기 어린이가 또 저 응원해준다고 계속. 좁은 거보다 확실히 넓은 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될 때까지 주행하다가 트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넓은 장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얼마나 됐지? 한 30분 됐나? 그나마 킥플립 기본 계열만 좀 다 탄 것 같아. 이제 또 힐플립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잠깐 좀 쉬었다가 타고 있는 거 발만 찍게. 와. 그렇게 장난치면 크게 다쳐. 조심해야 돼. 발은 좀 더 앞에다 놔. 더. 아니, 너무 앞으로 갔어. 그치. 거기다 놓고 밀고 뒤쪽으로 발 올리면 돼. 천천히 해. 살살 밀어, 살살. 그치. 밀면서, 그치. 그렇게 하는 거야. 오. 자신감 붙었는데, 아유. 그러면 넘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아니야. 안 돼. 싸우면 안 돼. 줘. 안 되겠다. 체험 끝. 저런 게 있네. 뭐 보관하는 박스인가 보다. 저 스케이트보드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보드 타시는 분들 뭐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건가 봐. 아저씨는 멀리서 왔어. 여기서 사는 사람 아니야. 아저씨는 안양 알아? 안양? 네. 안양에서 왔어. 안양에서 여기 보드 타는 곳 있다고 해서 여기 왔어. 네. 안산에 살아. 안산에 살아? 그러니까 여기 안산에 사는 친구들 같더라고. 어린 아이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뛰어논다라는 건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바로 내 추리가 정확했지. 정답. 안녕. 친구들을 더 데려오면 어떡해. 이제 보드 타야 되는데. 나 스케이트보드 한 번 더 타고 싶어. 그래, 그 저기 넓은 곳에 가서 타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엄청 천천히 살살. 오, 뭐야. 잘 타네. 넘어질 뻔했다. 오, 저 봐. 달려가기 박수 기술. 그러면 조금 쉬었으니까 힐플립 계열을 타볼까? 아니 근데 이거 아저씨 채널에 올릴 건데 혹시 얼굴 나와도 돼? 얼굴. 네. 얼굴 지워줘? 아니요, 나와도 괜찮아? 돼요. 그럼 이렇게 찍어도 돼? 네. 알았어, 화이팅.
폈다가 아 휘블릭 개혁은 너무 힘드네. 아 그래도 어린 친구들이 지금 선생님에 의해서 소환된 상태라 아 좀 쉴 수 있겠다. 쉽지 않아. 딱 이렇게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엄청 실패하면서 그래도 성공 클립을 모으는 거라 와 진짜 에너지 소비가 장난 아니에요. 역시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대리석 바닥으로 넓게 돼 있어가지고 뭔가 거리가 좀 너무 짧으면 내가 바로바로 뛰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보다 그냥 그 거리에 맞추는 타이밍에 의해서 연습을 해야 할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넓다 보니까 그냥 앉았다가 어? 지금이야! 하면서 탕! 뛰는 나만의 그냥 연습할 수 있는 타이밍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은 마무리로 또 레이저 플립을 일단은 탈 수 있는 데까지 타보고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세요. 최선이네. 빼긴 안 돼. 아휴, 오늘은 여기까지. 계속 보드를 타는데 특이점은 학생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지나다니는 거. 어린아이들은 막 구경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장소가 있다. 아, 오늘 이거 기물도 좀 꺼내서 같이 탈 수 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아쉽네요. 각자 스케이터들 각자가 서로 책임감 갖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러면은 이곳에서도 꾸준히 보드 타고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플랫 연습 제대로 하고 가는 것 같은데요. 푸시오프도 막 돌아다니면서 하기도 되게 괜찮고 또 여기 화장실도 바로 있고. 오늘 그래도 어린이들이랑 같이 재밌게 시간 보내가지고 그나마 괜찮게 보드 탔어. 연습도 많이 하고 이제 아들 하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다음 컨텐츠에 또 봬요. 안녕.